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주입니다. 오늘은 진짜 졸업사진을 찍을 예정이신 구독자분을 모셨어요. 유지임 씨.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학 재학 중이시고 무슨 과세요? 저 뷰티케어과예요. 뷰티케어과.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너무 반갑다. 저도 참 공교롭게 졸업사진을 촬영하는 그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결정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졸업사진 찍는 날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그럼 메이크업에 대해서 잘 하실 것 같은데 고민이 있으세요? 어떤 게 고민이세요? 아이라인 꼬리를 어떻게 빼야 되는지 고민이고 이제 블러셔의 위치나 컬러 또 잘 맞는 립 컬러를 좀 근데 그날 입을 의상이 중요한데 그날 입으실 의상인가요, 혹시? 네, 맞아요. 연 핑크 계열의 의상을 입으실 예정이네요. 사진관에서 잘 세팅된 조명에서 찍는 게 아니라 보통 학교, 야외에서 많이 찍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피부 표현도 얇지만 보송보송하게 그리고 좀 더 포토제닉하게 사진에 잘 맞게끔 메이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피부가 조금 노르스름해요. 노르스름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입으실 의상은 또 좀 화사하죠. 그래서 약간 이 노란 끼를 살짝 잡아주도록 할게요. 스펀지로 워낙 피부 결이 좋기 때문에 톤만 좀 톤업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커버할 부위 위주로만 스펀지를 이용해서 얇게 한 겹 펴 발라주고 있고요. 지금 입가도 조금 칙칙한 쿨존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노르스름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얼굴이 자연스럽게 좀 화사해지죠. 한 톤 밝아지죠. 우리가 톤업을 바르면서 얼굴이 하얘졌기 때문에 목까지 살짝 톤업을 발랐어요. 지금 바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찍으실 때 얼굴과 목의 톤 차이가 조금이라도 지면 얼굴만 동동 떠 보이니까 꼭 하시면서 목 있는데도 좀 밝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운데이션을 바르도록 합니다. 얼굴 중앙 부위 위주로 얇게 펴 발라주고 외곽은 최대한 얇게. 자, 이마 부분도 이렇게 해서 얇게 마무리를 했어요. 사진 촬영을 할 때 오히려 다른 날보다도 더 신경을 쓴다고 좀 같은 톤으로 좀 꼼꼼히 바르다 못해 두껍게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얼굴이 플랫해서 평면적으로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펴발라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커버라든가 아니면 다크서클이 고민이신 분들은 저희 채널의 커버편과 다크서클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블러셔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진 촬영을 하실 때에는 조금 보송보송한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컬러는 너무 튀는 색깔보다는 조금 은은하고 차분한 핑크 계열을 선택을 했어요. 브러쉬에 고루고루 묻히신 다음에 코선 위로 가볍게 두들겨서 지금 곱게 파운데이션을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게 처음에는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줄게요. 위치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네. 평상시에 어디 부분에 하세요? 좀 애플존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운데. 근데 왜 궁금해요, 그게? 이상해? 하면서? 아니, 뭔가 전 되게 어울리는 위치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임 씨가 얼굴이 긴 형이 전혀 아닌데 코가 약간 긴듯한 느낌이 살짝 있고 눈이 가로로 이렇게 길다 보니까 중안부가 살짝 길어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 순 있어요. 그래서 볼 중앙 부위에 블러셔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거울 보세요. 코선 위로 너무 처지지 않게 그리고 웃어보실래요?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볼에서 볼 위로 살짝 앞뒤로 펴주시면 돼요. 위치는 코선 위로 웃었을 때 튀어나온 부위 위주로 톡톡톡 두들겨 살짝 퍼뜨려 주세요. 이런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러셔를 딱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가 되는 그 중심 부위는 좀 여러 번 두들기다가 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주변까지 살짝 퍼뜨려 주긴 하죠. 저는 완전 여기 했다면 조금 퍼지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해주고 싶을 땐 가운데 위주로 또 컬러감을 올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블러셔는 이제 외곽에서 들어올 우리 컨투어 쉐딩이랑 또 연결이 돼야 돼요. 다 따로따로 놀지 않게 살짝 연결이 되게.
그리고 아주 쿨한 핑크이거나 너무 비치거나 이러지 않아서, 너무 코랄이거나 이러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블러셔 완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상색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좀 차분한 핑크색을 했지만 좀 혈색도 있고 자연스럽게 화사해졌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 단계예요. 파우더 단계가 사진 촬영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렇게 촉촉한 광이 나는 것도 물론 피부가 예뻐 보이지만 여럿이 또는 혼자 이렇게 야외에서 사진을 딱 찍힐 때 자칫 기름진 것처럼 번들거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를 가볍게 해서 살짝은 세미매트 보송보송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또 파우더를 꼭 하면 좋은 위치들이 있어요. 골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팔자. 입이 구강이 좀 나와서 이렇게 팔자주름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파우더를 어디에 해야 되냐면 이 구강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서 반짝거리는 코 옆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파우더를 살짝 해주시면 입 나와 보이는 게 덜해 보여요. 팔자주름도 덜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눈썹 윗부분에 뼈가 좀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사진 찍으실 때 살짝 이렇게 파우더를 해주시면 본인의 보정하고 싶은 그런 골격이 살짝 커버가 돼 보이고요. 또 이마 부분에 오돌도돌하게 약간 여드름성 같이 피부 결이 예쁘지 않은 분들은 그 부위가 번들거리는 것보다는 살짝 세미매트 해줬을 때 오히려 매끈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모델분도 살짝 이렇게 여드름이 오돌도돌 보이거든요. 파우더를 살짝 해줬을 때 오돌토돌했던 것들이 빛반사에 의해서 더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요철이. 그 부분이 살짝 이렇게 매트해지면 잘 안 보이죠. 또 기름져 보일 수 있는 이렇게 콧망울 부위도 사진 찍기 전에는 파우더를 해줘서 유분을 제거하고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예쁘겠죠. 이렇게 해서 파우더를 반쪽 얼굴만 해줬어요. 그랬을 때 양쪽이 이렇게 번들번들 했을 때랑 피부결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커버가 돼 보이는 거. 그리고 사진 찍었을 때 기름져 보이는 부위들, 유분이 있어 보이는 그런 부위는 꼭 파우더를 가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쪽도 마무리할게요. 건조한 게 아니고 살짝 자연스러운 윤광이 나는 정도의 세미매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진 촬영했을 때 과한 색조보다는 전체적으로 윤곽이 또렷해서 사진빨을 좀 잘 받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쉐딩을 할 때에는 너무 본인의 피부톤보다 막 욕심이 앞서서 너무 붉거나 진한 색보다는 본인 피부톤보다 한 톤, 두 톤 살짝 어두운 걸로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곽에서부터 쉐딩을 하도록 할 텐데 어둡지 않은 컬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귀밑머리 안쪽부터 턱선, 광대 연결해서 쉐딩을 자연스럽게 해주고 턱 밑부분도 슥슥슥 왔다 갔다 해줍니다. 쉐딩은 블러셔와 연결이 되고요. 항상 제가 레슨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들 물어봐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어디까지 블러셔 해야 돼요? 라는 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쉐딩을 하면서 제일 진한 부위부터 터치를 시작을 해서 앞으로 치면서 쓱 이 중앙 부위는 블러셔와 연결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게. 그리고 베이스 자체를 이 외곽 부분은 굉장히 얇게 발랐기 때문에 쉐딩을 몇 번 터치를 해주면 금방 쉐딩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눈두덩과 연결을 하면서 눈썹 바로 밑에 가장 들어가야 되는 눈 부위 쓱쓱쓱 쳐주고, 콧대는 코 벽은 살짝 내려와서 콧망울 있는데 한번 터치. 코가 길어 보인다 싶으면 남은 여분으로. 그리고 지임씨가 눈이 살짝 부어 보일랑 말랑해요. 그죠? 그래서 눈두덩까지도 가볍게 로즈 컬러를 살짝 연결을 해줘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얼굴의 중심축을 좀 또렷하게 윤곽을 좀 잡아줬어요. 하이라이트용으로 나온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고, 조금 과하게 하이라이트를 자칫하면 너무 인위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제품도 좀 추천드려요. 팩트지만 살짝 미세한 펄감이 들어있는 팩트여서 피부에 T존 같은데 가볍게 하이라이트를 줬을 때 자연스럽게 딱 살아나요. 그래서 코끝, 그 다음에
콧대 살짝 연결했다가 터치를 코끝.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은 코가 좀 더 길어 보일 수 있으니까 좀 강약을 주시면 좋아요. 코 껴 있는데도 가볍게. 코 턱 부분. 입체감까지 살린 베이스가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블러셔 했던 컬러, 차분한 너무 붉지 않은 핑크를 눈두덩 중앙에 시작해서 쓱 한 톤 노즈선과 노즈 섀도우와 연결하는 정도로만 살짝 펴주세요. 색감이 너무 두드러지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화사함과 음영을 주는 정도로만. 살짝 펄감도 있어서. 맞아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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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하게 펄감이 있어요. 사실 사진 찍을 때 글리터, 두꺼운 펄, 굉장히 펄이 과한 걸 쓰면 자칫 눈이 부어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거는 펄이 있는 둥 만 둥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건조해 보이지 않고 색감만 좀 화사함을 밝혀주는 정도로만. 눈 밑에도 살짝 음영 주시고 반대쪽도. 다운되어 있는 브라운으로 눈꼬리에서부터 이렇게 쌍꺼풀 부분에 음영을 줬고요. 지임씨가 쌍꺼풀 자체가 되게 얇기 때문에 떴을 때 살짝 음영이 올라오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쌍꺼풀 두께보다는 조금 더 오버해서 음영감 주고 여기 또 뒷부분에 그늘이 있어서 너무 뒤에 터치는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늘이 좀 있으세요. 살짝 음영을 주고 아이라인은 리퀴드를 그리든 펜슬을 그리든 본인이 편한 걸 선택을 하셔도 좋지만 메이크업의 농도에 따라서 리퀴드가 너무 쨍하고 라인만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어서 펜슬을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잘 번지지 않는 펜슬로 그리시는데 블랙이냐 브라운이냐 색상 선택도 되게 중요하죠. 눈동자 컬러라든가 헤어 컬러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블랙 또는 브라운을 선택을 하시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손등에 이렇게 그리셔서 눈 주변에 이 정도 메이크업이 됐을 때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블랙이 좀 지금 메이크업이나 눈동자 헤어 컬러에 좀 되게 진하게 튀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짙은 브라운으로 했을 때 훨씬 눈매 자체가 매서 보이지 않고 좀 또렷하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임 씨는 평상시에 어떻게 그리세요? 저는 꼬리만 맨날 꼬리만 주변에서 좀 답답해 보인다는 말이 좀 많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답답해 보이지 않게 가운데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부분은 최대한 딱 점막과 속눈썹이 맞닿는 그 부위 그리고 너무 번져 보이지 않게 울퉁불퉁하지 않게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뷰러를 해서 속눈썹이 들리면 안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꼼꼼하게 선명하게 채우도록 할게요. 답답해 보이지 않죠? 자, 한번 거울 볼게요. 답답해 보여요? 아니요. 어디 그렸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내 눈매는 또렷해 보여요. 분명히 지금 꼬리 아직 안 그린 상태인데 그래서 왼쪽 눈에 비해서 오른쪽 눈에 쌍꺼풀의 두께는 다 살리면서 내 눈매가 좀 더 또렷해 보이게 그렇게 했을 때 눈의 동공도 진해 보여요. 꼬리 부분 이제 완성하도록 합니다. 3분의 1 지점 정도부터는 꼬리 점점 밖으로 라인이 나오면서 두껍게 그리면서 아까 지임 씨가 라인의 각도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그 라인의 각도를 잘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딱 눈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렇게 만나고 안쪽에서부터 라인이 나오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살짝 도톰하게 채워주면서 떠보세요. 눈을 한번 이때 떠서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꼬리를 그대로 빼줍니다. 그대로 눈 따라서 그래서 떴을 때 굳이 올릴 필요도 굳이 처지게 그릴 필요도 없고 지금 아이라인은 눈 전체를 다 그렸어요. 아주 얇게. 어때요? 두껍지 않아가지고 답답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그렸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평상시엔 조금 더 두껍게 그렸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아, 네, 한번 해볼까요? 손으로 눈 잡아도 잡아도 돼요. 잘 그리고 있어요.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어, 너무 잘한다. 뷰티 케어학과라서 그런 거야? 너무 잘하는데? 어? 최대한 얇게. 그런데 잠깐 눈을 이렇게 당기듯이 잡지 말고 바로 그 지방을 딱 고정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힘을 줘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야 또렷하고 지글지글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선명하게 그려지려면 딱 그리는 바로 위에를 딱 고정을 해야 돼.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딱 살짝 누르듯이. 자, 꼬리 부분 이제 해야죠. 거기까지는 또렷하게 잘 그렸는데 여기서 조금만 넘쳐나도 예쁜 쌍꺼풀이 가려져요. 그래서 우리 쌍꺼풀 이렇게 잘 살리자고요. 그리고 꼬리는 이제 점점 나와야 돼요. 이 꼬리 부분은 굳이 점막 그리지 않아도 돼요. 괜히 번지기만 해. 지금부터 꼬리는 서서히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눈을 한번 떠서 각도를 한번 봐요.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눈매가 그대로 연장한 것 같은지 딱 떴을 때 좋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지그시 보면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제 연결을 해줘야죠. 자, 연결해 볼게요. 왼쪽 오른쪽 한번 비교해 봐요. 무슨 차이인지. 라인이 이렇게 중간에 나 연결했어 하고 딱 튀면 안 돼요. 지금 튀어 보이죠? 살짝? 그런 부분 면봉으로 볼록 이렇게 튀어나왔어. 연결하다가 그런 부분들 면봉으로 싹 닦아주고 아예 없앨 땐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계획해서 닦아줘야 돼. 그냥 하지 않고 여기를 싹 떠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처럼 선명하게 좀 더 길게 빼볼게요. 각도 약간만 더 올리셔도 돼요. 손에 힘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지글지글 그려지는 거야. 더 힘줘서 그리고 당기지 말고 딱 이렇게 딱 고정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릴 때마다 한 번씩 딱 눈을 뜬 상태로 각도 체크. 너무 잘 그렸어요. 눈매도 길어 보이고 또렷해 보이고. 어때? 지금 답답해 보여요? 느낌이? 아니요. 괜찮아요? 사진 찍을 때 의외로 속눈썹을 굉장히 조금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지일 씨 같은 경우에도 속눈썹이 완전 아래로 방향을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어가지고 하얀 눈동자 굉장히 많이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원스럽지 못하고 눈이 더 작아 보이고 조금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컬링을 뿌리부터 쫙 해주고 뭐 마스카라를 한다든지 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되시는 분들은 속눈썹을 가닥가닥 조금 더 빈 부분에 붙이시는 것도 추천은 드려요. 근데 좀 쉽지 않은 테크닉이 필요한 거라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좀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눈밑을 좀 더 밝혀줄게요. 애교살로 살짝 밝혀줄 건데 이 졸업 사진은 사실 10년, 20년, 몇십 년 후에도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유행을 타지 않는 메이크업이었으면 해요. 그래서 애교살을 과하지 않게 살리도록 할게요. 고운 펄이 살짝 들어가 있는 매트에 가까운 섀도우를 눈 밑에서 살짝 애교살 부위 지나갑니다. 눈 밑에 살짝 동공 부위를 밝혀줘도 좋고 아니면 눈 앞머리 부분 연결을 해서 밝혀주셔도 좋아요. 살짝 이렇게 미세히 또 이렇게 세팅한 펄이 있는 조금 더 올려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눈 사이가 조금 멀거나 또는 좀 더 앞 요 중심축이 좀 더 또렷해 보이는 인상을 원할 때에는 살짝 다크한 브라운으로 이렇게 눈 앞머리 점막 부위 딱 포인트를 주시면 조금 더 또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눈꼬리 부분 라인이랑 연결. 정말 중요한 또 브로우가 남았죠. 브로우는 사진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칭. 그래서 양쪽의 대칭 밸런스를 최대한 잘 맞춰주시고 또 하나는 그리고 그리다가 너무 눈썹 앞머리를 되게 진하게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인상도 강해 보이고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썹 앞머리 진하지 않게 그리시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모델분께도 눈썹을 그릴 텐데 지임 씨는 오른쪽은 살짝 굴곡이 져 있고 라운드형이고 왼쪽은 좀 일자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중간 지점으로 맞추도록 할게요. 이쪽은 살짝 올리고 이쪽은 더 이상 라운드 저 보이지 않게 해서 양쪽을 최대한 밸런스를 맞추고 얇기 때문에 섀도우로 볼륨감도 좀 찾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운드를 조금 이렇게 둥근형을 펴줘야 되기 때문에 앞은 위로 여긴 터치하지 말고 여기도 뒤로 해서 최대한 일자 느낌이 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앞부분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산을 보태서 그려서 오른쪽 눈썹이랑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섀도우를 얹어놨고 이제 펜슬로 디테일을 잡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브로우까지 완성을 했어요. 브로우를 하실 때 혹시 눈썹 숱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좀 파우더를 좀 하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었을 때 반짝거리면서 나라가 보이기도 하고 해서 유분을 좀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술로 넘어갈게요. 일단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입술의 형태가 되게 중요하죠. 대칭이 좀 안 맞으신 분들 또는 볼륨감을 위해서 라인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 분들은 요새 많이 나와 있는 뭐 립 라인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입술 이 테두리 부분은 살짝 가뭇가뭇하기 때문에 브로우 펜슬을 쓰셔도 돼요. 없으시면 그래서 브로우 펜슬로 이렇게 해서 입술을 좀 없는 부위를 좀 찾아주고요. 너무 라인이 두드러지지 않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대칭이 안 맞거나 지금 윗입술은 굉장히 또렷하게 예쁘게 잘 형태가 잘 잡혀 있어요. 근데 윗입술에 비해서 아랫입술 여기가 이렇게 형태가 희미하면서 지금 들어가 보이죠. 그래서 이쪽처럼 반대도 살짝 형태를 부드럽게 잡아주시고 조금 진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면봉으로 풀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컬러를 지금 믹스를 할 텐데 MLBB 컬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컬러감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좀 생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의상색보다는 살짝 한 톤, 두 톤 좀 더 선명한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술 안쪽부터 바르기 시작해서 입술에서 살짝 오버해서 볼륨감있게 바를 때에는 확장해서 그린 부위가 반짝거리거나 지워지지 않게 이렇게 매트 립스틱으로 확장을 해주시고 사실 매트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매트한 걸 쓰셔도 되지만 입술에 주름이 좀 많으신 분들 또는 건조하신 분들은 좀 메말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촉촉한 립스틱을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위주로만 톡톡톡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거울 보시겠어요? 핑크는 사실 평상시에는 도전해보지 않으셨다고 해요. 어떠세요? 핑크 계열 해보시니까? 낯선데 예쁜 것 같아요. 촬영날 어떻게 잘 적용해보실 수 있겠어요? 네. 오늘은 졸업사진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고요. 너무 유행 타지 않으면서 오래도록 봐도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졸업사진 메이크업 참고하셔서 예쁘게 룩 만들어 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